12,000에서 36,000 마력까지 출력이 가능한 세계 최초 4스트로크의 중속 이중연료 엔진입니다. 이 엔진 개발로 중속 선박 엔진 시장 공략은 물론 만 마력 이상의 육상과 해상 발전용 친환경 엔진 시장 진입을 위한 동력도 확보했습니다. 이 H54DF 이중연료 힘센 엔진은 이달 19일부터 23일까지 대형 엔진 1-3공장에서 있은 형식 승인 심사를 성공리에 마쳤습니다. 이 자리에는 노르웨이 DNVGL, 영국 르로이드, 미국 ABS, 러시아 RS 등 6개 선급이 참가했습니다. 이 엔진은 실린더를 직렬로 배치한 인라인과 V형으로 배치한 B타입 두 종류로 개발됐습니다. 연료 연소에 필요한 공기를 2단계에 걸쳐 압축하는 2단 과급 시스템 등 최신 기술을 적용해 기존 엔진 대비 연료 효율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.